너 따라
회원님들이 우는 분들이 많더라. 다 나름 사연들이 있겠지만 꼭 남녀간의 사랑에서의 사랑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외동딸 하나를 시집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어머니는 외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앓이를 하고 저 역시 외동딸이니까 떨렁 시집 보내놨더니 많은 분들이 더 우려를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딸아난데 시집 보내가지고 어떠셔요 마음이? 자꾸 물어봐. 나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자꾸 상기를 시켜주니까. 그리고 우리 딸도 물어봐요. 엄마 내가 없으니 어때? 난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살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남자라고. 거짓말 여자고. 예. 왜냐면 오로지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과 우리 딸은 저 때문에 희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엄마로서 시시콜콜 딱 챙겨줘야 될 부분도 못 챙겨주고 내가 또 아내로서 남편의 속옷이면 몸에 챙겨줘야 돼. 나는 우리 남편 속옷 사이즈도 몰라요. 그래도 다 그걸 불만 없이 또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딸이 연락이 왔어. 엄마, 엄마 이번에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여행은 언제 간다라는 거를 세워놓잖아요.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래요. 그런데 당대가 좀 당근 같이 가야지. 근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소유주가 내가 소유주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 말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가 이만큼 터지는데 이 이성이 눌러.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시집가고 시댁 사람이고 남편하고 먼저 상의를 거치고 남편이 이해해준다면 만약 이해를 해준다면 남편으로 통해서 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면 가능하나 너가 이제 시집 갔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엄마는 너랑 같이 여행하고 싶어. 사위도 갈 수 있니? 아유 걔는 시간 못 내지. 남편은 시간 못 내지. 와. 그리고는 문자를 하고 오니까 좀 마음이 씁쓸한 거야. 전화로 달래주려고 전화했더니 오케이 엄마 알았어. 내 뜻을 이제 아는 거야. 오케이 어머야 또 나달라고 바로 간추네요. 바로 잊어버. 그리고 하더라고. 아 이것도 하나의 사랑병이구나. 왜? 항상 내가 내 자식으로만 머무를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집이라는 걸 가니까 이제 사랑도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거둘 줄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사랑병을 볼 때는 이제 결혼시킨 우리 딸아이의 마음 나의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또 여기에 탁 투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병행이 되는 노래가 바로 사랑병이에요. 적절할 때 뛰어낼 줄도 알아야지 자꾸 집착하고 미련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더라. 자식 간의 정도 저설될 때 화끈하게 뛰어라. 그러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어떻게 사세요? 자꾸 상기시키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영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정말로.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요렇게 붙어있는 리듬, 그리고 저음을 계속
쉽게 성대로 놓고 모양만 이 모양을 갖추어서 세게 뱉는 훈련만 하면 이 노래는 두 번, 세 번만 들으면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러면 남들이 앞에서 부를 때 어, 수준이 높아졌어. 어,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더니 뭐가 다르다. 알겠지? 잘하리라고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보기까지 가르쳐드리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가르친 포인트를 잘 살렸어요. 당신과 인연이 돼서 상처와 사랑을 하고. 자, 오늘은 첫 소절을만 잘 배우면 다음 소절까지 다 그 맥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여기 봐봐. 여기 인연이 되어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노래는 이렇게 꽉 채워 부르면 숨 막혀. 그래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라드뿐만 아니라 공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쉼표가 있는 소절들을 텀을 줘야 돼. 자, 이야기할 때 스피치에서 텀은 파우즈라고 해. 뭐라고요? 파우즈. 자, 그 파우즈를 봐봐.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영인데요, 이 세상에서 노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진정성의 회원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저는 박미영이에요. 진정성을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 감사합니다. 끊어주는 데가 있어야 다음이 살아.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할 때 박미혁입니다. 박미혁 띄워줘. 중간중간 텀을 줘. 박미혁이에요. 박미혁이에요. 자, 우리 남편은 본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신원철입니다 이래. 운율이 있지? 신원 붙여주고 철입니다. 요 넘어가는 요 공간을 파우주 공간이라고 해. 그렇게 해야 철이가 살아. 신화철이에요. 신화 문자는 조금 못하는데 철입니다. 응? 자, 인연이 되어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이거하고 인연이 되어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파우주 공간을 기억하셨죠?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 자, 멈춰서 여기 수준을 더 올리려면 조금만 신경 쓰면 수준이 확 올라가. 깊게. 당신과